스타 엘브에스의 이장원 공화박수입니다. 저는 대전보건대학교 방송 콘텐츠과의 견임교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한 10년간 거기서 강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하고 싶은 건 사인웨브 딤마 시스템 기술 동향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사인웨브 딤마가 뭐냐면 PWM 방식을 이용해서 IGBT를 이용해서 컨트롤 시스템 됩니다. 그래서 사인웨브 딤마는 노이즈가 없습니다. 교류 파형을 정류할 때 잘라서 하는 파형이 아니기 때문에 파형을 노이즈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SSR이나 SCR 딤머 시스템 많이 쓰죠. 그래서 디밍 시에 노이즈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3고 주파, 5고 주파, 7고 주파가 많이 발생되고 필라멘트의 노이즈도 많이 생겨요. 음향과 영상 전원을 같이 쓰게 되면 굉장히 험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지금 주로 많이 써서 그래서 TR을 변압기를 따로따로 전용 변압기를 음향이라든가 영상 같이 쓰고 조명이나 무대 기기는 따로따로 이렇게 쓰죠.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로가 SSR, SCR 타입을 많이 쓰지만 지금 이제 앞으로 사인웨브 딤마도 좀 써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장을 볼 때는 SSR, SSR이 굉장히 많이 쓰고 거의 뭐 사인웨브 딤마는 거의 없죠. 그 다음에 SSR, SCR 딤머 시스템 원리는 SSR, SCR은 위상 변이 미만의 전도과학을 컨트롤함으로써 교류 초포 출력 전압을 조절하는 거죠. 그 다음에 특성은 기술이 성숙하고 안정되어 있고요. 출력은 위상 변이 초포 효율이 낮고요. 고주파는 전력망 같은 전력망 오디오나 비디오 설비의 장애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SSR의 SCR 파형을 보면 이게 30V, 50V, 100V일 때 정연표가 전부 깎이죠. 그래서 디밍을 더 하면 할수록 노이즈가 많이 발생이 되겠죠. 그 다음에 사인웨브 딤마 시스템 원리는 ACAC 반전으로 출력 전압의 조절과 정환파 포획의 컨트롤을 실현합니다. 그 다음에 특성, 혁신적인 특허 기술 선진화 안전성과 IGBT 시그널 제어, 역률이 높고 고주파가 적으면 파형이 적고 효율이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인웨브들은 100%, 70%, 50% 이렇게 줄죠. 그죠. 파형을 보시면 이렇게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SSR, SCR 딤머 시스템은 SSR, SCR 딤머 기술은 탄생한 지 이미 20여 30년이 되었고 기술이 성숙하고 시장의 보편도 상대로 높고 현재 대부분 딤머 설비 생산업체들이 아직 SSR, SCR 딤머 시스템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장점, 기술이 성숙하고 가격이 저렴합니다. 단점, 출력은 전과 보호가 없고 완전히 회로의 에어 시스템에 의존하죠. 그 다음에 출력 강도가 낮고 장애가 큰 차단시킬 수 없고 딤머 출력은 3고주파, 5고주파, 7고주파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고주파 포함된 전력만 변압기나 비디오, 라디오 설비 같은 전력만 기타 설비에도 장애를 주게 되겠죠. 근데 SSR이나 SCR 타입은 이렇게 파형이 보면 노이즈가 발생이 되죠. 그래서 많이 문제가 됩니다. 교회에서도 TR 변압기를 분리한 건데 큰 교회, 조명을 많이 쓰는 경우나 에어컨 이런 걸 쓸 때는 노이즈가 많이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죠. 그 다음 SSR, SCR은 이게 파형의 위험성이 아주 크죠. 노이즈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인웨브 딤머 시스템 몇 년 전에 사인웨브 딤머 시스템 기술 무대 전문 딤머 영역에서 아주 낯선 분야죠. 굉장히 잘 기술력과 원가도 없기 때문에 R&D 참여 회사가 많이 없고 현재 많은 업체 생산 및 연구 투자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점 원래 IGBT가 기술이 기초에 새로운 특허를 개발해 안정적이고 선진화되어 있고요. 출력은 전류 보호와 있게 충격 강도가 강화해야 되고요. 원래 장애를 그저 디밍 출력에 디밍 장애 생기지 않게 만들고 이제 무대에서 친환경 시대로 발전되어야 됩니다.